안녕하십니까. 서울병원 권민성 부병원장입니다.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은 허리하고 골반의 어떤 상관관계, 짤록한 허리, 그리고 풍부한 골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WHR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웨이스트하고 힙의 비율, 레이쇼, 웨이스트 힙 레이쇼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허리하고 이 힙 사이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. 황금 비율은 지금 2대 3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허리 쪽이 2, 그리고 골반 쪽이 3이 됐을 때 가장 여성적인 라인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보통 이 허리하고 이 골반의 라인은 안쪽에 있는 뼈에 의해서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결정이 좀 될 수가 있는데 그 갈비뼈하고 골반뼈가 있는데 그 사이의 공간에 어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선체적으로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보게 되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라인이 좋다고 하더라도 뭐 체중이 늘어서 이제 살이 붙어 있는 경우는 최대한 그 지방을 빼서 허리를 좀 잘록하게 만들면 원래 가지고 있던 라인이 나올 수가 있고요. 원래 라인이 좀 밋밋한 경우에도 체중이 있으면은 어쨌든 뭐 지방이 좀 붙어 있는 상태니까 최대한 그것도 지방 흡입을 통해서 살짝 또 라인을 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골반 쪽 라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골반 뼈라든지 엉덩이 근육에 의해서 이제 골반 라인이 결정이 되는데 그 라인이 없는 분들은 그 지방 이식을 통해서 조금 더 넓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허리 쪽은 최대한 파고 골반 쪽을 이제 이식을 통해서 크게 만들어주면 2대 3이라는 황금 비율을 인위적으로 좀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허리가 짤록해지고 골반이 좀 있어 보이는 이런 황금 라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절개는 어떻게 되냐면 원장님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보이지 않는 위치에다가 이제 절개를 기본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꼬리뼈 위쪽에 이제 절개를 하는 경우하고 골반과 꼬리뼈 사이에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를 절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골반이 좀 크거나 바깥쪽으로 좀 안 닿는 부분이 생기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쪽에다 추가로 절개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절개는 수술 전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통짜 허리가 아주 잘록해지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. 물론 이제 뭐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라인이 확 파지거나 또는 이제 확 커지거나 이런 느낌은 아닐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조건 안에서는 최대한 또 라인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. 통짜인 경우에 허리에 뭐 살이 붙어 있는 경우는 조금 더 지방을 빼서 조금 라인을 좀 더 좁게 만들고 그리고 엉덩이 쪽으로 이식을 해서 뭐 골반 라인을 조금 더 크게 만들면은 뭐 황금 비율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있는 조건에서 조금 더 여성스러운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 365MC 병원의 권민성 부병원장이었습니다.